안녕하세요. 인우호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우옷 한번 만들어볼게요. 펄랑 인우옷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코바늘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네, 이쪽은 좀 짧게 뜨고 이쪽에는 한 단 더 뜨준 거예요. 한 단 적게 뜨고 한 단 많이 뜨고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네, 여기 진주 꽃 영상은 위에 링크 달아줄 테니까 그게 동영상 보시길 바래요. 네, 이쪽에는 이렇게 장식 하나 붙여주세요. 네, 뒷면에는 이렇게 진주로 단추 만들어줬고요. 아주 이쁩니다. 이 부분 아주 이쁘요. 네, 이거 옷은 이렇게 저 앞에다가 이렇게 대충 대드릴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네, 이 다이소실 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20g 80ml 요거 저는 요거 어떤 거 있잖아요. 20g 80ml 뜨가지고 실 여기 요만큼 남았어요. 코바늘 2mm 코바늘 가지고 뜰 거예요. 여기서 매듭 하나 주시고, 네, 매듭 하나 주시고, 다음에 34코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34. 네, 이렇게 34코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여기 코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사슬 3코 하나 둘 셋 하고 첫 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 다음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해줄 거예요. 하나, 둘. 네.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둘.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 개 긴뜨기 둘 한 개 긴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마지막까지 해줄게요.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해줄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줄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두코 됐죠? 그러면 반대쪽 볼게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둥 하나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면 두 코가 되죠. 그러면 반대쪽에도 두 코가 나머지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기둥 셋, 하나 둘 셋 하고 핏물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한길긴뜨기 있죠. 이렇게 뒤로 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다음에 이번에 여기 한 코에 두 코 넣은 거 있죠? 요 사이에다가 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같은 자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한 코 있죠?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도 뒤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뒤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번에도 여기 두 코 남은 거 있죠? 한 코에 두 코 넣은 거 요 사이에다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코에다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번에도 뒤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요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도 뒤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코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번에도 뒤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슬 세 코 한 거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뒤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그다음에 여기 사슬 코 셨는데 있죠? 여기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사슬 셋 핏물 돌려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앞으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그리고 네, 여기 사슬코 한 대 있죠?
여기다가 한 개 긴뜨기 돌. 그다음에 자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돌 넣어줄게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옆에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이게 다 앞으로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리고 이번에도 한 개 긴뜨기 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네, 다음에 이번에도 앞으로 반 앞으로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한 개 긴뜨기 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앞걸어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번에도 같은 패턴 해줄게요. 한 개 긴뜨기 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그다음에 앞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이쯤 뜨고 나니까 벌써 이쁜 모양 나오죠? 네, 계속 진행해 줄게요. 네, 앞으로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쭉 당겨줄 거예요. 여기 기둥 세 코시 하나 되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계속 이렇게 되면 벌써 무늬가 벌써 이쁘죠? 네. 그러면 저 이번에도 사슬 세. 하나, 둘, 셋 하고 핀물 돌려줄게요. 이번에도 뒤로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요 사이에다 하나 넣어서 한 개 긴뜨기 둘 하나 둘 하고 이번에는 사슬 두 코 넣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그래도 뒤로 걸어서 그러면 톡 튀어나왔죠? 뒤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번에도 여기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사슬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이번에도 뒤로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리고 한 개 긴뜨기 한 개 긴뜨기 둘. 사슬 둘.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둘. 이번에는 뒤로 바늘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단 뜨고 오셨으면 이번에는 저는 여기다가 마크 표시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무늬가 하나. 그리고 여기 앞걸어뛰기 한 개 있죠? 여기다가 마크 이렇게 하나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점에 불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에다가 이렇게 마카는 표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시면 이번에도 반대쪽 여기 앞으로 뛰기 한데 있죠. 여기다가 마카는 표시해 줄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이렇게 마카는 표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가슴 쪽에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무늬가 네 개 들어가요. 그래서 사슬 셋, 하나, 둘, 셋 하고 핀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앞그릇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사슬 하나 줄 거예요. 이번부터는 네,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네, 그다음에 여기 마크는 빼줄게요. 그래서 앞그릇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그다음에 쭉 해서 여기 마크 표시 안 됐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둘. 네, 그다음에 앞그릇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같은 패턴 하면서 마커 표시해 드린 데 있죠. 거기까지 쭉 해줄게요. 같은 패턴을 하는 거라서 빨리 진행해 줄게요. 네, 가져와서 마크 빼둘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트 무늬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여기 마크 표시하는 데 있죠? 네. 네. 앞으로 그려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그 다음에 같은 무늬. 앞걸어서 한길긴뜨기. 네, 그리고 사슬 셋 핏물 돌려줄게요. 네, 뒤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안쪽에서는 무늬가 같아가지고 저는 빨리 진행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단 쭉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번에도 사슬 셋. 네, 그 다음에 앞그릇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이번에는 여기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 건너뛰서 다음 코에서부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에는 여기 사슬 한 코 안 돼 있죠? 요 사이에다가 하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그다음에 사슬 하나. 이번에도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네,
얘기하면 왼쪽으로 세 코, 오른쪽으로 세 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인뛰기 하나. 네, 그리고 이번에도 첫 번째 코 뛰어서 다음 코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네, 이번에도 한국인뛰기 셋, 하나, 둘, 셋. 다음에 앞걸어서 한국인뛰기 하나. 이번에도 첫 번째 코 뛰어서 다음 코에서 한국인뛰기 셋,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그래도 한국인뛰기 셋,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앞 걸어서 한국인뛰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단 뜨고 오셨으면 이번에도 사슬 셋 핏물 돌려줄게요. 네, 뒤로 걸어서 한국인뛰기 하나. 네, 이번에도 한국인뛰기 셋 해줄게요. 첫 코 끝나서 다음 코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얘도 한국인뛰기 셋, 하나, 뒤로 걸어서 한국인뛰기 하나. 네, 이번에도 첫 코 건너서 다음 코에서부터 한국인뛰기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인뛰기 셋, 하나, 뒤로 걸어서 한국인뛰기 하나. 한국인뛰기 셋, 사슬 하나, 한국인뛰기 셋. 뒤걸어 한국인뛰기 셋. 네, 이렇게 한 단 쭉 뜨고 오실게요. 네, 이렇게 한 단 뜨고 오셨으면 이번에도 사슬 셋 핏물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코수 두 코가 늘어날 거예요. 앞걸어뛰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건너뛰어서 다음 코에서부터 한국인뛰기 넷,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사슬 하나. 이번에도 한국인뛰기 넷, 하나, 둘, 셋, 넷. 네, 오, 앞걸어뜨기 하나. 네, 이번에도 한국인뛰기 넷. 첫 번째 코 건너서 다음 코에서부터 하나, 둘, 네, 같은 코에다 두 코 넣어줄 거예요. 셋, 넷 하고 사슬 하나. 그래도 한국인뛰기 넷, 넷 중에서 같은 자리에다가 한국인뛰기 둘, 하나, 둘,
그리고 셋. 다음 코에 넷. 그리고 앞걸어뜨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네, 이렇게 한 단 뜨고 오셨으면 이번에도 4셋 핀불 돌려줄게요. 그리고 저도 앞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코 하지만 이번에 다섯 코, 두 코가 늘어나요. 첫 번째 코 끝났죠? 다음 코에서부터 한 개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네, 다섯 코 하고 사슬 하나. 이번에도 다섯 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앞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초코 눌러서 다음 코에서부터 한 개 긴뜨기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사슬 하나. 이번에도 다섯 코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앞걸어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쭉 한 단 떠줄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슬 셋. 네, 이번에 안쪽에서도 다섯 코 해야 돼요. 안쪽에서는 코 늘림 없이 다섯 코만 해줄 거예요. 그래도 뒤에 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첫 코는 항상 건너서 다음 코에서부터 다섯 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코인 되죠? 다섯 하고 사슬 하나. 반대쪽에도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이번에도 다섯. 네, 이렇게 다섯 하고 반대쪽에도 다섯 코. 뒤걸어 한 개 긴뜨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네, 이렇게 한 단 쭉 뜨고 오셨으면 이번에는 보시면 네, 여기 겉쪽에서만 이렇게 양쪽에 두 코씩 눌러줄 거예요. 이쪽에 두 코씩 눌러주고 안쪽에서는 늘림 없이 그쪽에서 다섯 코 왔으면 안쪽에서도 다섯 코, 그 다음에 한 코씩 계속 이렇게 늘려주면서 떠줄게요. 저는 이렇게 일곱 코까지 늘리고 올게요.
7코까지 눌리고 안쪽으로 7코 뜨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쭉 뜨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샷을 셋, 하나, 둘, 셋 하고 핀만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는 겉면 됐어요. 겉면 여기서부터는 코 눌림 없이 한 단 떠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으로 뜨기 하나 하시고, 네, 여기서부터도 첫 코 건너서 다음 코, 두 번째 코에서부터 한 개 긴뜨기 쭉 떠줄게요. 한 개 긴뜨기, 죄송해요. 두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일곱 코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부터 더 길게 뜨시겠다 하시면 여기서 같은 자리에다가 한 코 더 넣어주세요. 같은 자리에다가 한 코 더 넣어주시고 샷을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두 코. 이렇게 해서 한 개 긴뜨기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길게 뜨는 거 아니라서 네, 이렇게 일곱 코 한 개 긴뜨기 일곱 코 하시고 여기서 샷을 하나, 둘, 셋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반을 넣어서 이렇게 반을 넣어서 짧은뛰기 하나, 네, 이렇게 짧은뛰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한 개 긴뛰기 하나, 여기서부터도 일곱 코 해줄게요. 다음 코부터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일곱 코 하시면 보시면 이번에도 한 개 긴뜨기 다음 코 여기 한 코 남죠? 여기서는 일곱 코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걸음 뜨기 해줄 거예요. 잠시만요. 어머나. 제가 이 뒤에 연결하는 거, 연결 부분 촬영 안 했네요. 이렇게 연결할 부분. 저는 여기 뒷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엉덩이 쪽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저는, 여기까지 뜨었으니까 다시 풀기. 일단 다시 풀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같이 쭉 진행하고 여기 끝에 와서 다시 10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첫 번째 끝나서 두 번째 코에서부터 한 개 긴뜨기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번에도 사슬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넣어서 짧은 띠기 하나.
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한 개 긴뜨기 7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앞그릇 뜨기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 줄게요. 저는 여기 와서 여기 엉덩이 쪽에 이렇게 합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뜨고 오셨으면, 이렇게 쭉 뜨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기 반쯤 돼가지고 이 보시면 여기 엉덩이 쪽에 엉덩이 쪽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한 개 긴뜨기 다섯 코에서부터 이렇게 합쳐준 거예요, 치마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네, 여기서는 한 개 긴뜨기 다섯 코에서부터 합쳐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합치지 않고 그냥 쪽 떠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여기 사슬코 있죠?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여기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해서 쭉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시면서 저 사슬 세 그리고 앞걸어서 한 개 긴뜨기.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같은 패턴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마지막에는 앞걸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슬 세 코 안 됐죠? 여기서 삐뜨기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뜨는 거라서 이는 따로 뜨지 않을게요. 네, 여기서 저는 여기서 깜빡하고 합치지 않아가지고 저는 실 좀 길게 해가지고 덧바나가지고 정리해 줄 거예요. 빨아가지고 여기까지 정리해 줄게요. 꾸며 줄 거예요. 네, 돗 빨아가지고 정리하는 모습도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네, 돗 바늘에 실을 이렇게 끼워 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세 번째 코에다가 쭉 빼줄게요. 네,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바늘 이렇게 넣어서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인형한테 입혀보시고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꾸며줄게요. 네, 저는 이렇게 보시면 요 옷을 더 꾸며주시면 이렇게 입혀줄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은 좀 넉넉하게 두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따가 이렇게 단추 가지고 네, 다 이렇게 단추 달아주셔도 되고 이거 진주로 가지고 단추 이렇게 모양으로 달아주셔도 되고 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진주로 달아줬고요. 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